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 의원 박지영 대표원장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담젓병이 무엇인지, 담젓병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담젓병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등을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한 번씩 시청하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쯤이면 담젓병이 어떤 병인지, 왜 양방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총망라해보는 담젓병 완전 종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담젓병이 뭘까요?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가 되면서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음이 오래되면 위장 점막을 투과해서 위장 점막과 외벽 사이에 단단히 굳어지게 되는데 이를 담적이라고 합니다. 담적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저하시켜서 각종 체기나 트림, 복부 팽만감, 복통, 위경령, 설사와 같은 위장 증상을 만들고요. 이뿐 아니라 담적은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신경계, 순환계, 비뇨생식기계, 기타 전신 증상을 유발합니다. 담적이 유발하는 이러한 다양한 전신 증상을 담적병 혹은 담적증, 담적증후군, 최근에는 영어로 DJS, 담적증후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적병, 왜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되나요? 환자분들께 담적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주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장님, 저 바로 얼마 전에 위 내시경하고 복부 초음파 CT까지 다 했는데 담낭에 돌이 없다는데요? 네, 담적병은 담석증하고 다른 병입니다. 담석증은 담낭의 돌이고요. 담적증은 위장에 찌꺼기가 쌓인 기능성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장님,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요. 가벼운 위염이랑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얘기 안 하던데요? 담적병이라는 얘기 안 하던데요? 네, 담적병은 위장과 전신의 기능성 질환으로 현대한의학적 병명으로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양방에서는 진단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담적병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적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담적병 증상은요, 제가 자세히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담적병 증상은 소화기계, 순환기계, 신경계, 비뇨생식기계, 기타 증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계 증상입니다. 명치에서 배꼽 사이에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명치에서 배꼽 사이에 뭐가 딱딱한 게 만져져서 암인 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잦은 체기로 소화제 혹은 활명수, 탄산음료를 달고 사세요. 메스껍고 심한 참얼미,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입덧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릿한 음식을 잘 못 드셔서 이 담적병 환자분들은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잦은 트림이나 방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도 트림이 자주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온다든지 방귀를 자주 껴서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산제로는 다스려지지 않은 속쓰림이 있습니다. 제산제나 처방받은 중성자펌프 억제제와 같은 양약을 드시는데요. 약을 먹을 때뿐이고 끊으면 금방 재발이 되세요. 그리고 명치 통증, 명치 주변, 명치 위나 명치 아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치가 아프면은요, 환자분뿐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내과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도 긴장하게 되는데요. 심장의 문제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의학에서도 명치는 심하부라고 해서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배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잦은 설사를 하신다든지 변비약을 드셔도 화장실에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서 너무 고생을 하거나 반대로 음식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서 아침 출근길에 배가 아파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야 할까봐 아침을 굶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담적병의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 신경계 증상은요, 잦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으세요. 체기가 있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심하게 어지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머리 MRI나 심지어 MRA 같은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런 증상들이 손을 따거나 소화제를 먹으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함께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괜히 불안한 증상이 있습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누가 쫓아오는 듯하고 두근두근하고 안정이 안 돼요. 늘 불안해요 원장님 하고 말씀하시고요. 머리가 맑지 않고 불면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계 증상인데요. 심장 기능은 정상인데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 경우입니다. 원장님 저는 물만 먹어도 몸이 붓고 살이 쪄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저 억울해요. 소화가 안 돼서 잘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살이 찌니까 너 혼자 주변에서 뭐 좋은 걸 먹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등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고 아픕니다. 어깨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무겁고 등 가운데 부분, 그 여성분들은 브래지어 후크가 닿는 가운데 부분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7번 흉추, 지향혈과 격수혈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해당 부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 증상이 있습니다. 늘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혹시 큰 병이 있나 검사를 해봐도 이상은 없는데도 늘 졸리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오른 왼쪽 갈비뼈 아래 통증, 이런 통증이 나타나고요. 손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심하면 저리기까지 합니다. 수족 냉증에 대한 내용 따로 영상으로 다뤄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비뇨 생식기계 증상입니다. 소변 양은 적은데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꾸 들락거리는데 막상 변기에 앉아 있으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밤에도 소변을 보느라 자주 깨서 잠을 깊이 못 자서 몸이 피곤해지는 원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요, 성 기능 저하가 옵니다. 조루, 발기 부전, 심하면 성욕이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냉대하증이 심하고 심한 생리통이나 생리주기가 어그러지는 생리불순 아니면 생리주기가 아닌데도 출혈이 있는 부정출혈 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은요, 양치를 해도 심한 입냄새가 납니다. 치과적인 문제가 따로 없는데도 입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생기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얼굴에 기미가 심하게 낍니다. 눈 밑에 심한 다크서클, 뭐 펜더곰처럼 끼기도 하는데요. 담적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담적을 치료하면요,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 혈색이 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얼굴이나 입 주변, 입가에 뾰루지라든가 트러블이 잘 생기십니다. 그리고 이명 증상이 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매미 소리가 나고 조용한 곳에 주무시려고 누우시면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십니다. 이 외에도 담적병 증상은 많은데 추린 것만 이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체크해 보셨나요? 이 중에서 7가지 이상 해당이 되신다 하면 담적병을 의심해 보시고 담적병 한의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2부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담적병이 무엇인지와 담적병의 증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요, 담적병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담적병에 좋은 음식,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